먹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요런 속담이 있죠. 그러나 이 두 분 쓴맛도 인생이다 노래로 희노애락을 맛깔나게 살려주시는 분들입니다. 인생 즐기는 게 남는 거다 트롯 비타민 채윤 씨, 느낌 아는 대세남 미스터 추혁진 씨,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든든해요. 야, 먼저 한 분씩 직접 목소리 들려주시죠. 채윤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 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추혁진 씨.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추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훈훈합니다. 와. 아, 그리고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와, 눈이 정말 시원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선남 선녀 두 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좀 두 분은 친분이 있으십니까? 어, 네, 뭐 네. 행사상이나 뭐 방송도 오. 같이 했었고 식사도 같이 했었고. 네. 식사요? 네네네. 네. 어, 진짜 이렇게 교류를 또 식사는 정말 신치 않은. 둘이 먹는 아니지만, 네. 다 같이. 네. 상도형이랑 이제.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럿이서 또 대표님들이랑도 친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나상도 씨랑도 이렇게 같이 그런, 다 친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롯 네네네. 2에서 또 나상도 님과 같이 또 같은 기획사. 네네. 네. 저희가 아. 스케줄도 이렇게 같이 또 엮여서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달리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서로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한 점이나 뭐 편하게 좀 질문도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네, 처음으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 일단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또 경연대회 참가를 하셨었다는 건데 뭐 자매 프로그램 있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채윤 씨는 얼마 전에 미스터 3에 또 출연을 네. 하셨었고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1라운드에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잘하셨는데요. 예. 단지. 예, 노래 한 몰랐습니다. 예,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슛 들어가기 전에 예, 예. 그 윤수연 씨가 지금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 예. 워낙 열연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치라군요? 저한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데 순간 제가 속으로 약간 찔렸잖아요. 1라운드 떨어졌는데 노하우를 어떻게 알려주지? 이 얘기는 그만 접도록 하세요. 예, 예. 네. 근데 그 노래 반지라는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잘했다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예, 사실 좀 멘탈이 나갔지만 금방 이렇게 또 잡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예. 않아요. 예. 아, 맞습니다. 노래는 진짜 채윤 씨 최고지. 어? 아유, 그거 나 필요 없어. 아유, 그 미스트로 3에서 반지 노래도 정말 많은 네. 분들 좋아해 주셨어요. 2073님께서 채윤님 네. 미스트로 3에서 반지 노래 너무 애절하게 잘 부르셨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채윤님의 독보적인 음색으로 다양한 모습 자주 뵙고 활발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어. 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유 최고지 채윤님 노래. 아유 진짜로 네. 이쪽이 아쉽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추혁진 씨는 네. 미스터트롯 2에서 최종 9위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아쉬움이 있었을 지도 몰라도 또 지금 하시면서 같이 또 하시기도 하고 같이 뭐 네. 이렇게 감사하게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쉬움이 없진 않아요. 살짝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미스터트롯 시즌 1에도 도전을 했었고 네. 그때는 사실 좀 빨리 떨어졌어요. 한 30등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값진 결과를 얻어서 그래도 굉장히 만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 네. 서로에게 박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유, 우리 존재 정말 나 정말 네. 할 말 많은데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 지난주 방송 봤어요. 너무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얘기하자고. 아, 진짜 근데 대단합니다. 추혁진 씨도 뭐 요즘 미스터트롯 탑 세븐 전국 투어 네. 공연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탑 세븐인데도 같이 또 함께 하시네요. 네, 네 이제 처음에 게스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살짝 발만 담갔었어요. 네, 네. 근데 계속 어떻게 감사하게도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아마 전국 투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진짜 다양한 무대들 보여주시고 또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같이, 네, 네. 같이 버스 안에서 유닛도 같이 하고. 근데 그때 또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참 좋은 감사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요 채윤 씨는요 저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도 TV로 많이 봤어요. 아유. 스타 골든벨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팬입니다. 채윤 씨가 2009년에 이제 이나영이란 이름으로 맞습니다. 데뷔를 하셨고 또 그때 노래도 상당히 사랑을 받았었고
받았고 또 그 예능에서도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이렇게 나요. 어, 정말요? 그럼요. 감사드려요. 그 뮤직비디오도 네. 기억이 나고요. 어머나 뮤직비디오까지. 그럼요. 그때 너무 노래가 좋았어서 저는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꽃단장이라는 노래로 맞아요. 잠깐 했었거든요. 간만에 꽃단장하고 거리를 싸돌다니다 뭐 이런 노래였어요. 싸돌. 아, 예,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네, 좀 심해 콧소리가 좀 심해서. 예. 근데 원래는 또 뮤지컬 배우가 꿈이 셨다고요? 원래는 예 뮤지컬을 또 데뷔 전에 잠깐 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다가 어, 노래에 약간 이제 좀 뽕필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돼서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이제 이나영이란 이름으로 2009년도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로 연습생 시절도 꽤 오랜 시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데뷔 앨범 녹음을 다 해놓고 네. 데뷔가 무산되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로트라는 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좋아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연습도 해보고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시간들을 버티게 해줬던 그 힘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네, 부모님께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진짜 제가 처음에 가수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거울 보고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왜요? 너보다 더 예쁘고, 키도 많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울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서 헛바람 들었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무릅쓰고. 아니, 이렇게 예쁜, 네. 예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완전 반대예요. 어, 그래요? 아니, 저는 어렸을 네. 때부터 약간 R&B를 좋아해서가지고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네. 엄마는 저희 어머니가 너는 무조건 트로트를 해야 된다. 아 진짜.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 그때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워낙 이쪽 길이 힘드니까 저희 그쵸. 부모님 반대가 심하셨는데 지금부터 좋아해주시고 또 든든한 응원군이 또 돼주고 계세요. 그 힘으로 쭉 네. 주셨고 너무 멋진 노래들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소희님께서 높이 높이 오를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채연님 파이팅! 예미로 특별 날고 계시죠. 장영수님도 감성 여신 채연님 애절한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송구하나01님 소개해주세요. 채연님 보려고 일하는 중에 몰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 아우, 감사합니다. 자, 3906님요. 네, 추스타님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취약진, 내일도 취약진, 이번 생은 취약진! 하셨네. 이번 생 온전히 오롯이 취약진과 함께하겠다. 네. 이시연님께서 네. 취약진, 라이더 반칙이세요. 캬! 이게 무슨, 아, 라이더. 네, 네, 네. 아. 지금 의상이 자켓이 반칙이다 너무 멋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아, 참 멋있어요. 최영숙님요. 추혁진님 노래를 듣다 보면 사람 마음을 울컥하게 하거나 심장을 나대게 하시는데 천태만상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응원합니다. 아, 또 많은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요 정말 라이브 꽉 채워서 보여주실 지금 계획이신데 네. 먼저 채윤 씨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이에요. 네. 즐거운 인생이란 노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글자 즐거운 인생 좋습니다. 다 필요 없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네. 채윤 씨의 즐거운 인생. 자 우리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인생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육신같이 정정같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나는 가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멋지게 살아나보자. 언제 아니면 오늘이겠지.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지. 아니 제가 지금 웃느라고 노래를 못 불렀어요. 추혁진씨 너무 재미지시네. 아, 네,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니, 두 분이 어쩜 이렇게 춤을 안 어울리게 둘 다. 아,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대로 그냥 즐거운 네, 네. 대로. 노래가 너무 네. 즐거운 인생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었어요. 윤종근님께서 네. 즐거운 일이 없었는데 노래 들으니 즐거워졌어요. 즐거운 마법의 여왕 최윤 장영수님 소개해주세요. 맑고 고운 목소리가 상큼하니 사이다네요. 어머나. 오, 감사합니다. 8364님 최윤씨 즐거운 인생 라이브가 너무 신나요. 음색도 너무 예뻐요. 춤도 살랑살랑 잘하시네요. 또 너무 이쁘시잖아 맞죠. 자 6889님은 최윤님 노래 네. 얼쑤 춤이 절로 나네요.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 최윤님 대박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머, 야. 제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눈앞에 바로 석진씨가 춤. 아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죠.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요 분위기 이어갑니다. 예, 예. 요 분위기 이어서 또 추혁진 씨의 노래. 네, 네. 요 노래 어떤 노래죠? 어, 이것도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네. 글자. 느낌하니까. 상당히 지금 춤을 추고 나선지 몰라도 거칠어져 있군요. 완전 올라와가지고. 올라와 텐션이 올라왔네. 것 같아요. 딱 좀 네. 요 텐션으로 느낌하니까 추혁진 씨의 라이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천상의 여러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혁진 씨 자 준비되셨나요? 자 뭐 예.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니들이 천태만상을 알아? 느낌 아시죠? 갑니다. 오케이 느낌 아시죠? 느낌 알아요. 오케이.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미스터 추아 헤이! 다같이 박수!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느낌하니까 뜨거운 터치에 오늘 밤 사랑이 불타는 신호로 붙고 외로운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느낌 따라 모여봐 Want to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me 신나는 춤을 즉시 한 춤을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me 리듬에 몸을 실어봐 흔적이는 시선이 내 몸을 감싸올 때면 런웨이 모델처럼 화려하게 빛이 나는 너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너만을 위한 몸짓 느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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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예 아 oh yeah. oh.
만성. 조명이 감싸와 딱 붙는 매력은 사랑의 신호로부터 외로운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느낌 따라 모여봐. Come on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me 신나는 춤을 섹시한 춤을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me 리듬에 몸을 실어봐. 끈적이는 시선이 내 몸을 감싸올 때면 런웨이 모델처럼 화려하게 빛이 나는 너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본능에 따라 불타오르는 너만을 위한 유혹 오늘 밤의 댄스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너만을 위한 사랑의 키스 느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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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아우 안다 알지 이 느낌 아우. 알지 너무 잘 알지 야 야 느낌하니까 네.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송화님께서 믿고 듣는 매력 네. 만수로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요 해주셨고 한소희님께서 반백의 아줌마도 신나게 만드는 느낌 아닐까 이시연님 소개해주세요 네 회사에서 듣고 있는데 자꾸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러다간 들킵니다 추혁진님 책임지세요 하셨네요 예 몰래 보고 있는데 자꾸 아이고, 이제 웃으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미나님께서 느낌 네. 아니까 만 번은 들었지만 만 한 번째 느낌 아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 느낌 아니까 아,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중간에 중간에 저는...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이렇게 끙끙 알아요? 네. 너무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끙끙 알았어? 이거 이 느낌 이거 안 할 수가 그게, 없었어요. 아. 그게 레퍼토리인가요? 거기 딱 거기 있는. 그런데 오늘 좀 더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프로필이 좀 느껴지네요. 원래는 아, 네. 이 정도인데 오늘 아.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 3906님 소개해 주세요. 네, 라이브 하면 추혁진이지. 일하다가 소리 질렀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네요. 추혁진 최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즐거운 인생 왜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낌 아니까 이렇게 두 곡 라이브로 청해 들었는데요. 진짜 아우 너무 진짜 오랜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저도 이제 보고 이제 함께 활동을 해 나오면서 아, 그 저도 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서러웠던 적, 서운했던 적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채윤님? 저요. 저는 네. 사실 모든 가수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결과를 생각보다 빨리 이루지 못할 때 특히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결과물이 늦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좌절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잠깐 또 멈췄던 시기도 있어서 예,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다시 극복하고 열심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즐거운 인생이 너무 기운이 좋아가지고 2024년 그냥 즐거우실 분들은 이 노래만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떠셨어요 또 언제부터 에이션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먼저 또 데뷔를 했다가 트로트로 전향을 하신 거죠 추혁진 씨? 네 제가 14년도에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네. 아,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면서 아 음악에 대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일단 노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자 했는데 네. 전역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 1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미스터트롯 1 네 그래서 네. 약간 이게 계신가 싶기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첫 도전을 한 거죠 트로트를 도전을 했고 또 참 좋은 결과를 그래도 얻었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뽕맛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죠 뽕이 제대로 또 한번 해보자. 건강에 좀 좋아요 그게 또 탄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고 아, 그래서 네. 이렇게 하셨고 또 미스터트롯2까지 네. 그래서 훈련을 하셨나요? 엄청 진짜 연습만 했었어요 알바하면서 근데 아까 질문이 서러웠던 적이 네, 그거였는데 네. 저 하나 기억 나는 게 있어요. 준비하면서 네. 이제 비활동 시기였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택시 관련 그 알바하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걸 하는데 어떤 손님이 타셨는데 네. 이제
가수분의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뭔가 저한테 좀 세게 다가왔어요. 그게 저는 약간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수분들의 관련된 스태프분들이 타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좀 그쵸. 또 좀 뭔가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제 스태프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때부터 약간 좀 각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2, 3년 동안 진짜 고시생처럼 연습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노래 연습하시면서 네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시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 부모님은 그렇죠? 아, 그렇죠. 어머니께서 또 트로트 가수를 해야 된다 얘기를 네. 하셨었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진짜로.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가지고 에이, 그 아이돌 그거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라오셨던 거죠. 그렇죠.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아우 좋습니다. 네. 왜? 느낌을 알기 느낌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즐거운 인생 너무나 또 즐겁게 살려면 우리 또 이 채윤 씨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또 같은 소속사에 있는 이 가수분도 얼마 전에 나와주셨거든요. 맞아요. 이 노래를 좀 띄워드릴까 합니다. 나상도의 코코코. 이 나상도와 또 어떤 네네. 좀 나상도님과 네. 나 오빠니까 또 친한 예. 오빠다 그렇죠. 보니까 나상도님과는 어떤 상도 씨랑은 같은 네. 회사 소속 가수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예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 친구가. 예, 제가 한 살 누나예요. 좀 제가 놀랐네요. 예.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상도 씨가 왔을 때 제 노래를 그 띄워줬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품앗이 같이 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나상도 씨의 코코콕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요 느낌 네. 그대로 갖고 3부에도 채윤 씨와 취혁진 씨 함께합니다. 이따 봐요.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은요 가수 채윤 씨 또 추혁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두 분요. 아우 아주 네. 즐거운 시간 쭉 함께했는데 이것도 참 궁금해요. 결정할 때 스스로 좀 잘하시는 편인지. 아 저는 고집이 좀 있는 편인데 네. 귀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좋네요. 같이 네.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토론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경연을 할 때도 선곡에 네. 대해서 이제 제 최측근 친구들과 네.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약간 좀 잠을 많이 구하는 스타일. 그래서 후회는 없는 건가요? 오히려? 아, 그렇죠. 선택은 제가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고집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답정낼 때도 있지만 약간 네, 귀가 얇습니다. 좋네요. 그래도 다 의견을 수렴하는 네, 편이니까. 맞습니다. 수현 씨는 어때요? 저도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즉흥적인 그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하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바로바로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면서 주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아니, 이 순간요. 네. 지금 하나가 문자가 쓱 왔거든요. 네네. 나상도님이요, 나상도님. 나상도입니다. 나상도예요. 채윤 누나, 혁진 씨, 수현 씨 격하게 응원합니다. 누나 맞습니다만 상도가 유일하게 따르는 누나라고 고릴라로 게시판에 남기셨어요. 어머나, 아, 그걸 또 듣고 계셨네. 그러니까. 야, 또 본인 누나? 노래 나오는 거 예.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아, 참. 또 제가 또 어머 누나 이거에 또 남기셨구만. 아유, 아니 나상도님도 이런 거 선택도 그때 참 잘해주셨었어요. 밸런스 게임도 하셨었거든요. 여기 두 분도 채윤님도 추혁진님도 추혁진님도 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잘 선택을 해주세요. 네. 자자 5528님께서 모든 마음을 읽는 애인 또는 눈치가 1도 없는 애인. 야 어렵다. 와, 선택하기 어렵다. 야, 어렵다. 저는 쉬운데요. 뭐요? 그래요? 저는 후자요. 눈치가 1도 없는 애인. 네. 모든 걸 다 읽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예, 눈치가 1도 없으면 제가 알려주거나 이제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는데 하나부터 여러 가지 다 알려주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좋아하시는구나. 예,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화가 나지 않는 선에서 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려줘도 막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알려줘도 몰라. 막 일도 몰라. 뭐라고? 아무것도 몰라. 난 잘 몰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참아야죠. 참고 일단 계속 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 헤어지겠죠. 일단 해보고. 그래도 눈치가 1도 없는 애인 선택. 네. 자, 채윤님은요? 저도 사실 고민스럽긴 한데 눈치가 1도 없는 애인 하려고요. 그치,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모두의 마음을 또 읽는 거는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너무 다 들키는 거니까. 네네네. 누나는 어떠세요? 전 사실 모든 마음을 읽는 애인. 착착착 알아서 제가 착착착 눈빛만 측하면 알아서 착착착. 근데 이게 속마음까지 다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속마음도 원래 다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원래 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이미 알고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감추고 자시고 또 뭐 하질 않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싫어졌는데 네. 그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알아서 헤어지자고 얘기해주는 거. 알아서 그냥 알아서 먼저 떨어져 나가고. 괜찮네. 그러니까요. 뭐 그런데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네요. 박복경님께서 자 하나만. 딱 하나만이에요. 네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윤기 나는 피부냐 풍성한 모발이냐 채윤 씨. 와 이것도 진짜 어렵네.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윤기 나는 피부. 예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딱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또 이렇게 먼저 시선이 또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여자는 또 사실 피부잖아요. 예 아닌가? 그렇지. 여자는 맞아요, 머리인가? 맞아요. 머리숱이. 사실 남자는 머리숱이기 때문에. 풍성한 모발이 저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럴 그쵸? 수 있겠네요. 네. 남자는 네. 머리다, 뭐 머리 빨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도 조금 풍성해야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윤기 나는 네. 피부와 풍성한 모발 선택하셨고. 자, 베스키님은요.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면 등산하기냐 수영하기냐. 자, 이젠 추혁진 씨부터. 저는 수영하기요. 네. 수영 좋아하세요? 잘하진 못하는데 네. 뜨긴 떠요. 근데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욕심은 오히려? 있었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등산도 제가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산할 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고관절 쪽이 네. 좀 이렇게 자 어떠세요? 수영하기 등산하기? 등산하기. 맞아요. 등산도 등산. 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죠? 예. 등산 좋아. 어디 산 좀 많이 가세요? 저는 뭐 북한산도 한 번씩 가고 네, 자주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운동하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제가 물을 또 약간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수영을 한번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예, 그래서 아직은 그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등산하기를 선택을 했어요. 등산하기 네. 선택.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김연숙님입니다. 연인과 첫 데이트는 겨울 바다냐 겨울 산행이냐 둘 중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요? 자꾸 물과 육지와 바다네요. 네. 자, 첫 데이트 연인과 첫 데이트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겨울 바다냐 겨울 산행이냐. 자 이젠 추혁진 씨부터. 네. 당연히 저는 겨울 바다요. 네. 겨울에 등산을 굳이 첫 데이트를 네. 네. 둘레길 같은 데 있잖아요. 눈 쌓인 그런 둘레길. 것보다는 차라리 남이섬. 바닷길을 걷는 게 낫지 않나. 네, 둘레길보다는 네, 겨울 그렇습니다. 바다. 네네. 자, 우리 채윤님은요? 저도 겨울 바다요. 예,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겨울 바다를 또 보는 또 그 낭만도 있을 그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음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김현숙님께서 질문 하나 더 더해주셨는데 좋아하는 최애 음식 한 가지씩 좀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씩 최애 음식. 자, 채윤 씨.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해가지고 가리지 않아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저는 게 좋아요. 게. 꽃게 게장이나 그런 거 뭐 요거 옆으로 가는 게 살짝 동공이 흔들릴 뻔 예. 요게 게요리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꼬막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꼬막 피꼬막 네. 피꼬막인가요? 그 새꼬막 그 새꼬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그만한 꼬막 있잖아요. 조개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야, 되게 좀 색다른 그러게요? 음식이었어요. 네. 주로 뭐 닭이라든지 뭐 치킨 네. 피자 이게 아니라 꼬막. 처음 봐요. 꼬막 저는. 네. 처음 봐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추혁진 씨는요? 저는 제가 딱 일주일을 봤을 때 뭘 가장 많이 먹었냐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저는 짜파게티인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많은데 네. 일주일에 한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짜파게티. 네? 네. 아유,
그러니까 좋아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존을 좋아서요. 위해서 먹는 거예요? 좋아서요. 네, 맛있어서. 생존을 위한 짜파게티 슬프다. 그리고 짜장면보다 짜파게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 네. 아, 짜파게티 광고 노리는 거예요? 아, 뭐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네. 아 진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 어느새 라이브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자 라이브 채윤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못? 네 못이라는 곡인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못 박히듯이 내 가슴 속에 박혀 있다라는 그런 슬픈 노래예요. 제가 늘 빠르고 신나는 노래만 불렀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제가 느린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네. 채윤 씨의 못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 역시 감사한 평 보내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청해 드릴게요. 채윤 씨의 못! 못 잊혀질까 지우면 지워집니까 눈물 대신 웃음으로 숨기고 살아가지요 어쩌나요 아프지만 떠나면 멀어집니까 원망 대신 한 잔 술로 취한 듯 살아가지요 어쩌나요 아프지만 대못이야. 대못이 그냥 가슴에 팍 하고 박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못! 자, 이 노래가요. 2022년 6월에 발표된 곡입니다. 아우, 감수성이 깊은 곡인 것 같은데. 김재희님께서 와, 라이브라니 콧소리 짱. 8363님께서 라이브 들으니 너무 애절하고 슬픕니다. 추억도 새록새록 떠올라요. 어, 추억진 죽으나요? 간지러워서. 자, 7246님 소개해주세요. 네. 채윤님의 못 자주 듣는데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요. 이렇게 못이란 노래는 또 감성적인
매력이 그런 감성이 팍팍 느껴지네요. 아 진짜 이런 또 발랄한 곡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못 완전 다른 느낌 또 다른 어떤 매력을 팍 보여주십니다. 아유 그리고 또 추혁진 씨도 네. 또 이 노래를 한 곡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까 너무 까불어가지고 네네 어 좋았는데요. 좀 다른 느낌으로 네. 네. 장윤정 선배님의 목포행 완행 열차 준비해봤습니다. 아, 목포행 두 분 다 이제 또 감성으로 갑니다. 요 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천상의 여러분요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추혁진 씨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듣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 띄워드려요. 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완행열차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야 미나님께서 목포행 완행열차 라이브로 처음 들었을 때 울었어요. 최수타님은 신나는 노래도 슬픈 노래도 다 잘하는 만능 트로테이너 하트 빵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 0068님 목소리 간드러지네요. 잘생긴 얼굴만큼 목소리도 짱짱이네요. 너무 멋지다잉 보내주셨고 자 2368님 소개해주세요. 네 추혁진님한테 추며드는 중입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스윗하신 추스타님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아, 하셨네요. 이 마림님 소개해 주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겠다. 네네. 네네.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취혁진님 화이팅. 아니 진짜 두 분 다 이렇게 감성으로 보여주셨어요. 아이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신지. 뭔가 지금 감성, 목포행 완행열차 네. 이제 라이브를 부르셨을 때 그런 감성적인 모습의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아까 느낌 아니까 뭐 그런 어떤 사람인지. 아,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 무대에서는 느낌 아니까 같은 모습이고요. 무대 밑에서는 약간 목포행 완행열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어. 왠지 채윤 씨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무대 위에서는 막 즐거운데 네, 네. 또 내면은 또 못. 네, 네. 약간 못 같은 감성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약간 밝은 편이어가지고 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모습. 그래서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치요? 네. 자, 2024년 새해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취혁진님. 일단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쵸. 저한테 잊지 못할 2023년이거든요. 사실 아~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감사한 해였고 미스터 트롯 네네 거기서 이제 열심히 네. 성과를 나름 잘 이뤄가지고 네. 그냥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열심히 했던 모습을 이어가는 게 저는 사실 목표고 딱히 뭐 새해 뭐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2023년도에 했던 만큼만 더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한다면 저한테는 만족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네. 열심히 2023년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아, 보내셨던 감사합니다. 거예요. 자 네. 채윤 씨는요? 2024년 저는요 히트곡 하나 나오는 거 예 요거가 아. 새해 목표이자 제 아유, 소망입니다. 정말, 예 네. 그래서 좀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히트곡으로 밀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이죠? 우선은 즐거운 인생. 나도 예. 그것은 좋겠어요. 예 네. 즐거운 인생. 좋아요. 우리네 인생 짜잔. 즐거운 인생 짜자잔 짠. 자 느낌 아니까 한 번 더. 느낌 아니까 아 느낌. 아 근데 두 분 진짜 예. 네, 즐거운 인생 아, 느낌 아니까 꼭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분이 목표하는 것들 차근차근 잘 이뤄나가시기를 저희 천태만상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요 여기 이제 광고 들어야 되는데요. 클로징까지 두 분 함께 하자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채윤 씨, 취혁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이따 아까 전에 이제 광고 전에 인사드리는 거였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클로징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나상도님께서 아 소개해 주세요 채윤님. 나상도 씨가 또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아 이게 할 일이 없나? 네, 즐거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아 이럴 거면 형님 그래,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세요. 왜 계속 문자만 보내시고? 진짜 네, 참 따뜻하다. 맞아요. 따뜻한 이렇게 또 분이셔. 저희가 또 라디오 한다고 스케줄 중에도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는 거예요. 급히 포장이 예, 또 들어가네요. 아니, 그러면 또 나상도님 노래로 끝곡을 마무리할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네. 그 혁진이가 또 네. 추천한 곡이에요. 나상도님의 벌떡 예. 일어나라는 노래를 추천했는데 예. 이거 추천하고 한 형한테 한 5만 원 받으려고요.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5만 형님 거 추천했어요 형님. 좋습니다. 저희 내일은 음악 퀴즈 북치고 네. 장구치고 함께합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나상도의 벌떡 일어나 띄워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 에러. 에러. 에러.